글로비 대리,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는 미국 바이어한테 보내줬나요? 서류가 많아서 아직 작성 중입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먼저 BOM, 제조공정도 그리고 원산지 소명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네요. 구비 서류가 그렇게나 많다고요? 아니, FTA가 발효되고 나서 수출을 하면 수입 국가에서 바로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었나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하네요. 수출 물품이 한국산이라는 것을 서류로 증명해야만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처음 들어보는 서류들이네요. 대리님, 양식은 다 가지고 계신가요? 네, 하메바 위원님이 어제 서류 양식들 모두 보내주셨고요. 저희가 초안 작성하고 나면 오후에 위원님께서 오셔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럼 안심이 되는군요. 위원님이 오시기 전에 빨리 초안 마무리해 주세요. 글로비 대리님, 처음 보는 서류들이었을 텐데 완벽하게 작성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주신 양식에 일단 작성은 해보았는데 여전히 이 서류들이 왜 필요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59개 국가와 21건의 FTA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데요. FTA 관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협정에서 요구하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시키고 이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해야만 한답니다. 네? 원산지 증명서가 협정마다 다 다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1개의 FTA 협정마다 원산지 증명서 양식과 발급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그럼 저희가 수출을 할 때 FTA를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관세청의 FTA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수출 상대국이 FTA 협정이 발효된 59개국에 해당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라바가 수출하시는 미국의 경우에는 2012년에 FTA 협정이 발효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59개국에 해당이 된다면 다음으로는 수출하려는 제품의 관세율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수출 상대국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위원님, 미국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수출하려는 품목인 선크림의 HS코드 3307.90을 검색해보았는데요. 기본 세율은 5.4%이고 FTA 협정 세율은 프리입니다. 그럼 원산지 증명서 없이 그냥 수출하면 바이어가 수출 금액의 5.4%에 해당되는 120만 원 정도의 관세를 물어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 입장에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서 보내주는 수출자가 더 경쟁력이 있겠지요. 우와, 그럼 번거롭더라도 무조건 발급해야겠네요. 그 다음으로 확인해야 될 건 뭔가요? 수출 물품별 관세율을 확인했다면 다음으로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코트라에서 진행하는 세미나에서 들었는데 원산지 결정 기준에는 3번 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이 있다고 했어요. 혹시 3번 변경 기준이란 건 물품이 3번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3번 변경 기준에서 3번이라는 것은 3번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수출품과 수출품 생산에 소요된 자재의 HS코드가 서로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가치 기준이라는 것은 역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에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 FTA 협정에서 선크림은 CTH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네요. CTH는 또 뭐죠? 새로운 용어들이 너무 많아서 현기증이 나네요. 세 번 변경 기준은 2단위 변경인 CC, 4단위 변경인 CTH, 6단위 변경인 CTSH의 세 가지로 다시 나뉘는데요. 한미 FTA 협정에서 3307.90은 CTH, 즉 4단위 변경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수출 물품을 구성하는 자재들의 HS코드에는 3307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수출 물품에 투입되는 자재들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BOM이 필요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BOM과 제조 공정도를 통해 원산지 판정을 하고 그 결과를 원산지 소명서에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서류를 근거로 해서 최종적으로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는 거고요. 그럼 글로비 대리님이 작성한 BOM과 제조 공정도를 한번 볼까요? 위원님, 어떻습니까? 저희 발라바 선크림이 FTA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문제없습니다. 제가 자재 내역을 확인했는데
모두 수출품과 다른 HS 코드 4단위를 가지고 있네요. 원산지 서명서도 같이 작성해 보시죠. 위원님, 이제 정말 원산지 증명서 발급만 남은 거 맞죠?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산지 증명서 발급도 FTA 협정별로 기관 발급과 자율 발급으로 발급 방식이 상이합니다. 기관 발급의 경우에는 수출업체가 관세청이나 상공회의소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발급받아야 하고, 자율 발급의 경우에는 수출업체나 제조업체가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식도 협정마다 다르다고요? 그럼 미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한미 FTA는 자율 발급 방식이기 때문에 원산지 판정 서류들이 모두 구비되면 발라바 코스메틱에서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아, 저희가 직접 발급하면 되는군요. 이제 바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아주 어려운 일을 하고 있었구만. 그래. 아닙니다, 대표님. 업무를 하면서 수출과 FTA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돼서 전문성이 생기는 느낌입니다. 늘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컨설팅하는 보람이 있습니다.